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마리입니다. 자, 무한 리필 부대찌개 집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맛있게 끓었습니다.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호주. 오, 오. 자, 버섯도 많소. 아니 무슨 소리야. 자, 라면은 숯불 젓가락 없이 시켜. 알겠어. 네, 거의 라면을 좋아하는 지라 국물 퍼줄게 엄마. 라면. 자, 라면을 후거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낙이죠, 이렇게 추운 날. 콩나물 가득. 생생해? 아직 볼까? 먹어볼까? 맛이 어떤지? 여기 치즈 터지면의 라면 무한리필이랍니다. 아주 신나게 먹을 생각입니다. 네. 맛있어 보이죠? 맛있겠다. 반찬도 많아요. 좀 대식한 좀 딱인데? 국물 조금 더 볼까?
먹고 저희가 아주 제대로 무한 리필에서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뜬다. 잠깐 껐다가 하나 더 넣어야겠군. 예, 맛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하나 더 넣어서 먹어야겠습니다. 무한 리필이 되신가 봐요. 모든 게 다 무한 리필이에요. 다 어려워 되지? 새로 다시 칼을 짜자. 저희는 항상 화면에서 제일 조그맣습니다. 이 정도야 가볍죠? 김치가 제 입에 안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치네요. 아까 그 가래떡이 소금 났다. 오늘 또 가래떡 데이라고 이렇게 가래떡을 먹네요. 아까 그 긴 가래떡을 갖고 와서 예, 가래떡 데이답게 즐겨볼 생각입니다. 나는 파스타 먹었네? 초반에 엄청 삼켰더니 저렇게 버섯이 있어요. 네, 제 계략이 성공입니다. 밥을 조금 먹으셨구나. 괜찮아요, 밥도 또 가져와서.
기억난다. 일단 맵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밥 뜯다는데? 고생 잘 먹었네. 여기 하나 뜨겁지? 진짜 뜨거운 거 못 먹잖아요? 가격 대비 좋다. 이제 버섯 잊혀준 시작? 잠깐 입가심을 하고 이천전을 해야겠다. 새로이 아무 한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먹어볼 생각입니다. 훗날 따뜻한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